2차 초대석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요즘 핫한 분이에요. 핵인싸 초대합니다. 가오가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와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남자 가오가이입니다. 오! 일부러 만들어낸 목소리 아닙니까? 아,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예, 오늘 사실 지금 쇼미 할 때보다 더 긴장이 돼요. 아, 그래요? 왜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라디오 DJ 였거든요. 저도예요. 저도. 아, 그렇습니까? 저도 라디오 DJ를 정말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시켜주더라고요. 너는 데일리용은 아니다. 아...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가오가이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오가이 씨. 네. 어, 좀 더 많이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아, 일단은 좀 더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은 가오가이, 가오 있는 가이고요. 그리고 또 레이디들이 좋아하는 가오가이, 레이디 가가라고도 불리고요. 이번에 어, 막 갖다 붙였네요. 아,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탑10 정도 하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야, 그래서, 멋졌어요. 네. 저도 이번에 돈을 보여줘. 쇼미.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은 잘 안 봤는데 이게 시즌마다 잘 보게 되는 그 시즌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오가이 씨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름부터 그렇죠.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아무래도 이름이 약간 좀 예, 잘못됐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오가이 씨가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렇죠. 가사에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고. 맞아요. 근데 이름이 왜 있다구냐? 아,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은 가오가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이 마음에 비해서 아, 그러니까 좀 마음만 앞선다. 많이 모자라요. 네, 어, 그럼 빠른 인정 좋습니다. 그쵸, 솔직함이 건, 좋아요. 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오라는 뜻이 이제 그 일본 말인가요? 일본 말인데요.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가오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뜻이 뭔가요? 멋이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뜻은 멋이에요. 아, 멋. 네. 멋있는 가이는 이제 녀석. 그렇죠. 멋있는 뭐 남자. 녀석. 네. 멋있는 녀석, 멋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멋남. 뭐.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먼남입니다. 뭐. 먼남이 유행한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먼남, 뭐 뽀대남.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 먼남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가오가이 씨가 그러면은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잠깐 듣긴 했지만, 네. 차붐 씨가 뭐 정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통문을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아, 일단은 차붐 형이 이름을 지어줬고 제가 그냥 사실 그때. 저하고 이제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 오래된 친구이기도 한데 키치요지라는 친구랑 키치요지 네, 저랑 이제 술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데 키치요지가 차범령이랑 통화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을 새로 제 이름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대충 해라 빨리 술 먹게. 아, 왜 본인 이름을 남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야 그냥 가오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 그래 했는데 차범 형이 장난식으로 가오 가 이거 해 그럼 약간 화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가오 하라 그래. 예.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키치요지가 그럼 거를 떼고 가오 가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오 가이 좋다 이거네 됐어 오케이 술 먹자 이렇게 돼서 가오 가이가 된 겁니다. 아, 별 크게 신경을 네. 쓰지 않았다. 맞습니다. 빨리 술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름을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어요. 신생하군요. 네. 이제 갓, 한 두 달 정도면은, 아니다. 딱 1년 됐네요. 사실 그 핵인싸 초대석의 그 공식 질문이 네. 딱 하나 있는데 이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래퍼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원래 쓰던 이름들이 꼭 몇 개 있어요. 아, 있죠. 우리 가오가이 씨가 원래 쓰던 랩네임 원래 쓰던 래퍼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플레이백. 플레이백. 그렇죠. 왜 그것도 간단합니다. 백시라서 플레이백이고요. 플레이. 아, 플레이백. 가만 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이고 놉니다. 아, 노는 백시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플레이백이 뭐 또 재생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MC 플레이백. 그렇죠. 예. 네. 그게 또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플레이백입니다 하면 뭐 뜻이 뭐예요? 뭐 계속해서 음악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 재생하겠다. 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 뭐 플레이백이라는 이름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네. 기억에 남기는 가오가이가 더 좋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구려서.
굉장히 뭐 캐릭터 이름 같잖아. 만화 영화의 네.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사실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그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쇼미 나오고 나서 이 사람 이거 가오가이가 이름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주목 못 받았다.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바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아요. 기억에 남기도 좋고 검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검색했을 때 다른 거랑 겹치면 맞아요. 그게 더 뜰 수 있거든. 물건이든 뭐 태양 씹어세요. 태양 하늘에 떠 있는데 그거 계속 겹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슬리피는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슬리피 형 그 이름? 저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친구들이 정했고 저는 슬리피 독이었단 말이에요. 이어 슬리피 독. 슬리피 독 하면서 야, 너 완전 스눕독이다. 한국의 스눕독. 완전히 너 한국의 스눕독이야. 어떤 게요? 키가? 그렇죠. 약간 키 큰 래퍼들이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키 큰 래퍼들이. 맞아. 요즘에 조금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없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엄청 큰 래퍼들이. DJ 샤인. DJ 샤인 씨. 옛날에 네. MC 소사 씨라고 있어요. 와. MC 소사님이 이제 좀 소사동사 하시던 분인데 좀 키가 저랑 좀 비슷했던. 어쨌든 뭐 가오가이 지금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네네. 얼굴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쉬운 게 마스크를 제가 쓰고 다니니까 저도 약간 관종이라서 맞습니다. 저도 관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또 쓰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제 이마에 주름이 엄청 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또 인사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네. 마스크를 썼는데 알아본다. 그거는 정말 뜬 겁니다. 그렇죠. 진짜 많이 뜬 거예요. 그런가요? 이제 거기에 뿔테를 썼는데도 알아본다. 그럼 이제 유명 인사다. 지금 사실 많이 시국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맞아요. 라디오를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뭐 사운드가 먹먹하거나 그런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래퍼들이기 때문에 맞아 래퍼 완전히 마스크를 찢어버리 마스크를 찢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래서 핵인사 초대석은 2주에 한 번씩 핵인사분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뭐 대본이 없는 라디오가 거의 최초일 겁니다. SBS에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 거. 뭐 너튜브 방송 같다. 네. 뭐 그냥 그 라이브 방송 같다. 뭐 저기 뭐라 그래? 라이브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땡 뭐 이런 거. 아프리땡 스트리밍. 스트리밍 같다. 네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저는 뭐 너무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형. 또 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섯 곡의 선곡을 받고 맞습니다. 이제 본인 노래를 최대한 저희는 그 편집이 없어요. 네. 보통 라디오를 나가면 노래가 나가다 끊깁니다. 우리는 실제 끝까지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우. 근데 우리 가오가이 씨가 노래를 네. 본인이 이건 피처링 수준 아닌가? 지금 그렇죠. 요번에 발매됐던 윈윈이라는 노래를 네네. 빼고는 본인 노래를 지금 선곡하지 않았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선곡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저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또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노래를 고르다가 지쳤습니다. 그 심의가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라디오를 사실 핵인사 초대석에 오셔서 이제 나중에 좀 심의를 위해서 네. 심의 용을 만들 수 있거든요. 클린 버전이요? 클린 버전을 제가 네네네. 많이 추천드립니다. 클린 버전은 발매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 방송국에 넣는 겁니다. 그 음원이 방송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심의가 그러니까 그거를 나면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세상에 좋은 제 것뿐만 아니라 음악 다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또 훌륭한 음악을 가져왔고 근데 궁금한 게 래퍼들 어쨌든 간에 이 코너를 할 때 심의 통과되고 본인의 음악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가오가이 씨처럼 네. 한 곡만 된 분도 있고 네. 한 곡도 안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한 곡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오가이 씨가 이 쇼미 음원을 가져온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이 있었죠. 아마 제 기억엔 제네더질라 씨가 아니었나. 아, 김심야 씨도 나온 거 살짝 봤었는데. 아, 심야 씨도. 안 되지 않아요? 그분 거 아예? 심야 씨가 신곡 한 곡이 됐었어요. 아, 그때 당시 신곡 한 곡 빼고는 안 돼서 그분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 오셨어요. 차분영도 하나도 못 했고. 차분도 한 곡인가 하나도 못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차분영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의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얘기는 한 곡 정도만 진행을 하고 우리 가오갈 씨의 음악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는지 이런 네. 것들. 아, 최근에 어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래퍼들이 이런 얘기를 다뤄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면 옛날 얘기부터 이런 얘기를 쭉 풀어내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토크쇼 나가도 본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거든요. 네.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뭐 시청률 재밌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첫 곡 한번 듣고 갑니다. 우리 가오가이 씨가 어떤 래핑을 구상하는지 한번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단체곡이에요. 윈윈이라는 노래 선곡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 이제 이번에 쇼미더머니 9에서 제가 이제 다이나믹 듀오 BY 팀에 들어가서 음원 미션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실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저희 팀이 졌습니다. 네네. 저하고 차메인, 브루노 챔프맨 이렇게 셋이 팀이었는데 저희 팀이 졌어요. 근데 그중에 룰상 딱 한 명만 살아남는 룰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랑 이긴 팀의 허성현, 디젤, 언텔 그리고 개코형, BY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 미션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윈윈. 이거 다 네. 행사, 지금 다 지금 예, 지금 시대랑 너무 어울리는 노래예요. 시대랑도 어울리고 이거 딱 지금 행사 하고 다니면 딱 좋은데요. 그렇죠. 요즘 행사 없어서 네. 곧 풀릴 겁니다. 가오가이 허성현 디젤 언텔 피처링 개코 BY의 윈윈 먼저 듣고 올게요. 아, 네. 윈윈 한 거 가오가이 옆에 가오를 떼버려. 뭐 뗄 겁니까? 아유 뭐. 떼라면 떼야죠. 윈윈 할 수 있다면요. 아,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가오가이 씨. 네. 우리 혜긴스와 초대석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오가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볼 텐데 쇼미 음원을 들었으니까 네네. 이때 이제 개코, 최자, BY 이 네. 팀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원래는 그 처음에 그 룰을 들었을 때 네네. 우리가 2차 미션에서 패스를 받아도 캐스팅이 안 되면 떨어진다. 캐스팅이 나온 팀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원해야 되는 그쵸, 그쵸. 그런 룰이 된 거죠. 윈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다이나믹 듀오의 음악을 CBMS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너무 리스펙하지만 조금은 새로운 사람들하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는 4순위였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네. 여기는 꼴찌였다. 올패스를 받았는데 캐스팅을 그러니까 다이 팀에서만 해주셨어요. 네, 죽다 살았죠. 그래도 너무 감사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올패스를 받든 뭐 쓰리패스를 받든 아무데도 원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분들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참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어쨌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가오가이 씨에 대해서 예전 얘기부터 다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예, 네, 31입니다. 31? 네. 아이스크림이죠? 네. 본명이 뭡니까? 본명. 본명이 이제 아까 플레이백의 백씨. 백한솔. 아, 한솔이! 네. 한솔이 굉장히 되게 예쁘죠? 굉장히 산들산들한데요? 한솔씨. 네, 제 얼굴이랑 안 어울린다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착해 보이네. 네. 아, 지금 안 착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남성미 뿜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랑 더 어울린다. 가오가이랑. 맞아요. 백한솔 씨. 네. 지금 차붐 씨, MC 차붐 씨 래퍼죠. 차붐 씨 회사에 네. 소속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붐 씨와의 인연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처음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언제 이제 요 힙합 음악을 딱 접하게 되고 내가 래퍼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언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05년도였어요.
2005년. 2005년이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접한 건 아니네요. 중 이때였으니까 독일 월드컵 1년 전. 아, 중2구나. 네. 2005년도에. 이때가 이제 저는 남양주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도 남양주시에 사는데, 남양주시는 사실 힙합 뭐 그때는 형도 아시겠지만은 더 그게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2005년 때만 네. 해도 뭐 이런 래퍼들이 뭐 사실 너튜브도 없었고. 그렇죠. 이게 뭐 방송도 출연할 게 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남양주시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힙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드렁큰 타이거의 난널원이라는 노래를 딱 들었어요. 우연히. 그거 딱 듣고 야, 씨, 나 이거 해야겠다. 그때 이제 딱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죠. 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좀 겉멋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사춘기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막 욕하고 싶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래퍼가 또 가사를 직접 쓴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어내거나 이런 걸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욕 막 쓰고. 아, 왜 난 공부가 싫어?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왜 공부를 왜 하라고 하는지 이유는 왜 안 알려주십니까? 난 꿈이 달라.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드렁큰 타이거의 음악을 듣고 네. 그러니까 내가 랩을 그러니까 가사를 써보겠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건지 아니면 보통 이제 뭐 한 반에 친구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아니면 그 뭐 친구가 키치우즈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네, 아까 얘기 같은 그랬고. 반에서. 아, 중학교는 달랐고 그냥 달랐고. 학교 끝나면 일단 무조건 만나요. 오. 그래서 얘도 얘랑 이제 공유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만난 겁니까? 학교가 다른데. 다 잠깐 그러면 한 2001년으로 살짝 가볼게요. 네네, 2001년 전화가 왔습니다. 키치우지가 2001년에? 네, 5학년에 5학년 때 저희 5학년 초등학교 때. 전화 왔는데 이 친구가 약간 브릿지 하고 귀뚫고 그다음에 날라리군요. 네, 바람막이를 입었는데 막 스카치 소방수처럼 막 반짝반짝. 반짝이는 거. 네, 그러고 왔는데 또 당연히 남양주시 이 촌놈들이 못 봅니다 그런 꼴을. 그래가지고 와 뭐야 쟤 뭐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뭐, 초등학교. 야 쟤 머리 뭐야 브릿지 그렇죠, 잘라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쓱 이렇게 해요. 가서.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친해지면서 다 귀뚫고 다 브릿지하고 네, 야 이게 뭣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걔 어쨌든 키치우지가 저희 이제 남양주에 어떤 그런 문명 이런 그런 걸 가져옵니다. 트렌디를. 네. 원래 뭐 좀 서울 쪽에서 왔나 봐요? 아니요. 구리시요. 바로 옆에. 그렇게 멀리서 온 건 아닌데. 그렇죠. 구리시에서 전액을 네.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와 지금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키치오지 씨도 쇼미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 네, 저도 잘 봤는데 2005년도에 그러면은 야 나 랩이 너무 좋다? 요지야?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음악을 너 이거 들어봤어? 근데 근데 우리 둘만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버스 라디오 버스에서 나오는 네. 라디오에서 그 음악을 듣고서 와 지금이야 어떻게 이 음악을 들었으면은 뭐 어플도 있고 찾을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했다가 우연히 찾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친구 MP3에 그 노래가 있어서 제목하고 이런 걸 알게 되었고 또 키치우지도 그 당시에 드렁크 타이거의 뭐 난노런에나 뭐 이런 것들을 얘도 듣고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할 시 때였어요 그때가 저희 동네는 또 심했어요 그런 게 어른들도 사실 뭐 힙합 하면은 그냥 약간 삼류 취급을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네. 뭐 부모님도 엄청 싫어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얘기하다가 야 또 드렁크 타이거 두 명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키치우지 성이 조씨고 저는 백씨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드렁큰 스완이다 백조다 백조다 그렇죠. 드렁큰 백조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그럼 두 분이서 이제 네. 뭐 취미로 네. 사실 뭐 가사를 써볼 수는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가 녹음도 네. 이제 진짜 관심이 많아지면 진짜 뭐 헤드셋 이런 그렇죠, 거로라도 그렇죠.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래퍼의 길을 가겠다. 래퍼가 돼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그때도 진지했어요. 그때부터 진지했는데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예, 상황이, 중학교 네. 그 이제 이거를 내가 녹음을 어떻게 하고 사실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었고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저는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엄마 아빠 고졸이라 그래. 이게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마음이 아팠었다. 예. 그래서 내가 대학을 일단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해도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정도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음악을 해도 넌 잘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보험 뭐 어떤 그런 합리적인 뭔가 이렇게 생길 거라 생각해서 맞아. 우리 나이 네. 때 좀 뭐 저랑 연배가 한 7살 정도 나지만 네. 저희 엄마 똑같은 소리 했거든. 아, 그래서 저도 결국 갑니다 가긴 저도. 저도 결국은 졸업을 하긴 했어요. 아 진짜요?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면 더 그런 마음을 더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부럽고 멋있었던 사람이 타블로, 버벌진트 이런 형들 이제 학벌도 좋은데, 야 음악까지 멋있게 하시니까 막 서울대 법대 막.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학을 가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최대 저는 운동을 좋아했고 공부는 못하고. 근데 운동을 하면은 성적이 좀 낮아도 된대요. 네. 예체능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기를 이제 준비합니다. 해가지고 좀 좋은 데는 아닌데 어쨌든간에 입학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최대 학원 입시 그 최대 입시 학원 선생님 원장님께서 현이슬로우 형님과 사인 같은 야구단이었어요. 오. 그러면서 전설이죠. 예, 현이슬로우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어. 처음에 저한테 약속한 게 그거였어요. 너 거의 고3. 네. 고3 뭐 때. 20살쯤에. 너 대학 들어가면은 션이슬로 소개시켜줄게. 이야. 그것 때문에 운동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션이슬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네, 왜냐면 녹음실을 하신다고 들었고 저희는 녹음할 때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냥.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뭐뭐 월드. 그거 말해도 되나요? 도토리, 네, 도토리 거기 월드 또 저기. BGM이 또 셔니슬로우의 Moments of True 뭐 이런 걸 항상 저는 해놓고 되게 좋아했던 래퍼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고 그때 이제 키치즈도 같이 가서 만나고 거기서 녹음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대한 예 그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공연 같은 것도 한 적이 있나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장기자랑 저는 장기자랑 때 했거든요. 장기자랑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마인드가 뭐였냐면은 아 힙합이야. 저런 야 나가가지고 저런 거 왜 해? 우리 노래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왜 남의 걸 해? 막 이런 마인드였어요. 하지만, 어린 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였냐면 긴장이 돼서 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아,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하는 거 뒤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욕하는 거 그냥. 저게 뭐야? 저게 랩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기선 저렇게 리듬 타면 안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래도 조금 고등학교 때는 올라왔으니까 뭐 드럼기 타고 누가 너희가 할 파라냐 이런 거 막 수학여행 가서 불러요. 그럼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야 남의 랩을 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왜 저게 래퍼 아니지 저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긴장돼서 무대에 설 수가 없었어요. 무대에 설 수 없었고. 네. 결국에는 최대 입시학원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네. 셔니슬로우를 소개시켜준다는 네. 말에 결국 뭐 좋은 뭐 학교도 가게 되고 셔니슬로우 씨를 진짜로 소개를 받아서 소개를 받았죠. 근데 잘 해주시던가요? 아, 네. 셔니 형님 너무 잘해주시고 셔니 형님이 그래도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저희한테는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녹음도 하고 뭐 하다가 군대를 이제 일찍 갔다 와요. 동마입대합니다. 또 기초유지랑 그럼 두 분이 네. 아직까지 네. 뭐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뭐 공연을 하던지 네. 아니면 앨범을 발매를 하던지 이런 건 없었던 거네요. 없었죠. 아니면은 그냥 뭐 사운드 땡땡 뭐 요런 그런 것처럼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는 적도 없었고 그 정도도 못했고 그때 이제 어떤 마인드였냐면 아 좀 완벽하게 더 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군대를 갑자기 일찍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팔로알토 형이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오고 나서의 목소리 댐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한국 래퍼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이거 목소리가 댐핑에 사는구나. 팔로알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얘하고 또 키친하고 싸웁니다. 왜냐면 저는 빠른 생일이어서 제가 스스로 못 가요. 누군가 신청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짜 한 3일 동안 싸우고 얘는 제 전화 안 받고 뭐 집에 가서 문 두들겨도 문 잠그고 안 나오고 군대 가기 싫어서.
결국에 몇 살 때? 몇 살 때? 그때 스무 살 때. 오, 스무 살 때. 네. 그 결국에는 이제 동방역대로 가게 되고. 스무 살에? 스물한 살에? 스무 살에 신청을 하고 스물한 살 되자마자 갔던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이기자 부대로 또. 어, 이기자 부대 네, 세죠. 아까 윈윈 가사에 나오는 이기자 출신. 이야. 예. 근데 굉장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죠. 보통은 이제 음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일찍 가거나 아주 늦게 가.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내가 뭔가를 이뤄놓고 네, 가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일찍 갔다 와서 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이야.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네. 중간중간 노래를 좀 자주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가오가이 씨 노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노래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 노래들 중에서 전곡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섯 곡 선곡해 주신 것 중에서. 아, 네. 듣고 싶은 노래가 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고른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요거는 쪽 꼭 듣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라디오 나오면은 이 노래 꼭 뭐 추천을 하게 된다면 추천을 꼭 하고 싶었고. 근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 네, 저는 좀 발라드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게 가사가 뭐냐면 이제 또 연말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 뭐 솔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네, 누구랑 크리스마스. 보내냐. 뭐 되게 사랑에 대한 이런 게 좀 어울리는 그런 이제 시즌이 연말인데 이 가사가 조금 이제 이별의 절절한 그런 느낌이면서 이 라디오를 켜봐라 여기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너희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라디오를 켜봐요 이 단어도 굉장히 예전 그죠? 요즘에 그쵸. 라디오를 안 키죠. 어플을 그쵸. 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감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가오가이 씨가 선곡해 주셨습니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올게요. 라디오를 켜봐요.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진짜 뭐 요즘 노래 같네요. 아무래도 어쿠스틱 기반의 음악들이 사실 맞아요.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왜냐면 힙합이 너무 그때 유행으로 가면 옛날 느낌 나거든. 맞아요, 맞아요. 잘 들었습니다. 와, 명곡이네요, 역시 레전드죠 신승훈 씨.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오가이 씨가 약간 네. 뭔가 저랑 뭔가 얘기가 좀 겹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처음 접하고 할 때도 네. 굉장히 뭐 힙합이나 래퍼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게 되고 원래 노래방에 가서도 뭐 발라드나 저도 그렇거든요. 뭐 원래 노래를 저 노래방을 랩 안 해요. 이제 발라드나 락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고 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동질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저 나이가 훨씬 많지만은 힙곤이죠. 제가 힙곤. 2006년에 제가 처음 싱글을 냈었거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랑 비슷한 시기였네요.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이제 한창 할 때 2006년도에 우리 백한솔 씨 백한솔 씨 가오가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갔다 온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자, 군대를 갔다 왔어. 20살 21살을 갔단 말이에요. 거의 한 23살 정도에 전역을 했겠죠. 네. 이때 그래도 학교 학업은 역시 열심히 하셨고 아니요 이제 안 했군요. 네, 제가 열심히 안 했구나. 체대를 들어가고 1학기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였는데요. 네. 1학기를 다니고 이제 그 휴학이라고 하죠. 그쵸, 휴학 그쵸. 신청을 하잖아요. 군 휴학 신청. 그거를 이제 제가 안 합니다. 오. 네, 집에다간 했다고 하고. 오. 그걸 안 하고 군대를 갑니다. 거짓말 했군요. 예. 왜냐면 대학교 제 기준에서 1학기 다녔으면 다 다녔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은 학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요거 440이면 충분하다. 네. 그때 학비가 비쌌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가 또 집에서 또 난리가 났죠. 이야! 한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대학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네. 이제 전역하고서 이제 션이 형이 저하고 키츠유지를 그 레이블로 영입을 합니다. 너무 멋있다. 네.
쇼니 슬로우.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래퍼 베스트 3 안에 쇼니 슬로우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전 거의 힙합 1세대? 그렇죠. 지금도 근데 들어보면 랩을 진짜 저도 그냥 탑5 안에 랩만 봤을 땐 탑5 안에 드시는 거 같아요. 최고예요. 지금도 네. 최고입니다. 그 쫀득쫀득한 그 하이톤에. 그래서 일단은 사실 거기서 같이 이제 한 5년간 해요. 우와,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쇼니 슬로우 형님이 그러면 대표? 그렇죠. 레이블? 레이블. 네, 레이블인데 이제 우리가 크루가 아니라 진짜 그쵸. 회사. 그렇죠. 그럼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는 이제 우리가 데뷔할 때 쓰자 하고 구두 계약 정도만 해놓고 네네.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제 쇼니 슬로우 형님이 본인 앨범이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셔가지고 몇 년 만에 피처링 하나 정도. 네. 너무 5년 10년 만에. 너무 완벽주의시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저희 거를 제작해 주시는 과정에서 너무 기준이 높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결국에 못 견디고. 근데 5년을 있었는데? 예. 네. 그럼 5년이란 시간 동안은 네. 뭐 공연이나 발매가 없었던 건가요? 공연 같은 게 이제 들어와도 뭐 게스트로 그냥 뭐 한두 번 1년에 뭐 한 세네 번 했던 것 같고요. 자주는 안 하셨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음악을 내질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지인들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게스트로 와줘 뭐 이런 거였지.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준비만 5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가오가이 씨가 네. 이 듀오로 준비를 했던 겁니까? 맞아요. 키치오지 씨랑 네. 듀오 팀 이름은 정해져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브로큰 스피커. 브로큰 스피커. 스피커 고장났다. 고장났다. 부서졌다. 그렇죠. 근데 또 뜻을 잘 몰랐어요. 스피커를 부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진 스피커네? 그렇게 돼버렸죠. 고장난 거네. 네. 그 다음이 이제 오디오 게임. 오디오 게임. 네, 오디오로 게임하는 애들. 단어가 굉장히 네. 초딩스럽죠. 그걸로 이제 데뷔를 하려다가 거기서는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우리가. 대신에 업그레이드를 엄청 많이 했죠. 음악적인 뭐 어떤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인디펜던트로서 믹스테이블 바로 내버립니다. 여기 샤니 슬로우 네. 대표님과 함께 5년이라는 시간을 네. 갈고 닦고 나서 그렇죠. 여기를 나옵니다. 네. 나와서 바로 싱글 믹스테이블. 네. 믹스테이블 내버리고. 믹스테이블은 뭘로 나왔나요? 그거 오디오 게임으로 나왔나요? 오디오 게임에 잠시만요. Insert coin. 어떻게 동전 넣어라. 동전 넣어. 근데 재밌다. 되게 다 네. 되게 와닿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딱 기억에 남는. 네. Insert coin. Insert coin. 이라는 믹스테이블 발매하고. 이건 뭐 CD도 찍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네,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저 구름에다가. 네, 구름에다가 올리고. 소리 구름에다 올렸고. 그렇죠. 근데 진짜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 게 이 갈고 닦은 시간, 일을 간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맞아요. 진짜 믹스테이프도 사실 진짜 LP가 아니잖아요. 정규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식이라고는 오피셜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네. 이 믹스테이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에 녹음 했을 때 그 기분이랑 좀 비슷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수면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드디어 래퍼가 됐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주변에서 또 반응이 또 좋았어요. 공연 섭외도 막 들어오고. 네, 지금 들으면 사실 못 들어주겠지만. 옛날 그때, 거는 뭐.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런 어떤 엄청 진짜 가슴이 엄청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이때도 플레이백이라는 이름이었나요? 그렇죠. 플레이백이 네. 오디오 게임을 했네요. 네. 키치오지는 조이스틱. 왜냐면 조씨라서. 원래 MC 조이스틱이었어요? 네. 조이스틱이랑 또 오디오 게임이랑 또 잘 어울려요. 또. 조이스틱 씨였구나. 네. 그렇게. 그리고 키치오지 이름이 사실 조이스틱 이니셜 스펠링은 거꾸로 하면 키치오지예요. 진짜요? 네. 그럼 뭐 예 간단하게 한번 TMI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믹스테이블 발매를 하고 네네. 이때가 그러면 지금 전역하고 나서 거의 한 20대 후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28 정도.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28살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때도 이미 아무래도 이제 쇼미라는 프로그램이 네. 래퍼들이 네임드가 되기 이름을 조금 알릴 수가 있는 이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마음이 아 내가 빨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왜냐면은 아 참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로 빡 한 방에 뜨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만큼 또 쉽게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이제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 그 기초를 다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너지고 망해도 사실은 제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빨리 뜨고 싶다 이런 앞 뭐 어떤 그런 게 없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절차 밟고 단단해지자 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키치오지 씨랑 가오가이 씨의 랩을 들으면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 일단... 음악을 하려고 나왔는데 아, 부모님이 뭐 너 마음에 안 들어. 음악을 하지 말고 일을 하랬지. 공부하랬지 하면서 용돈도 잘 안 주시고 뭐 서울에 나와서 또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월세라는 게 또 나가고 작업실도 구하려고 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뷰 해보면. 저는 사실 중3 때부터 일을 했어요. 어,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걸 굉장히 자주 하셨고. 중3 때부터 세 달 전까지. 시험이 나오기 세 달 전. 아, 아 그러니까 최근까지. 오늘, 네, 오늘부터 세 달 전까지 저는 일을 쉰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되게 대단하다 열심히 살았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네, 아니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집이 뭐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일하는 모습을 따라가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이후로는 제가 용돈을 못 받습니다. 아버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네. 모습 보고. 네.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자유성가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또 중요하죠. 네. 맞아요. 계속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차붐 씨랑 같이 네. 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차붐 씨를 어떻게 만난 겁니까? 차붐 형 이제 제가 좀 짧게 얘기하면 네. 제가 립바똥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아~ 싸워라는 앨범에 뮤비를 제가 보고 반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때.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저 자존심 세서 그런 걸 못하는데 그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형. 멋있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DM? 네. 어 모르는 사람인데. 네.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취소 못 하나? 막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왜냐면은 쓸데없는 이런 괜히 상관. 자존심. 네. 자존심이 있었어.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답장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같은 공연 라인업에 쓰게 돼서. 오. 형이 먼저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됐죠.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우연히 또 라인업이 겹치면서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오간 거군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네, 그날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이 차붐 형이 저희 오디오 게임 음악을 아 얘네 잘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엉망인데라는 생각을 혼자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고 싶은데 차붐 형도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책임을 질 만한 어떤 자금도 안 되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 이제 형이랑 뭐 소주 한잔 하다가 또 저희 오디오 게임 정규 앨범을 준비하던 와중에 형이 제안을 하셨고 저희도 원하기도 했고 저희가 또 먼저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니 형 이 정도면은 그냥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그냥 또 대놓고 한 발을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엇을 해서 계약도 준비하세요 형. 네.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형이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사 상황도 이렇고 너희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대신 한번 새롭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음악을 우리 너무 우리끼리만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이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게 가오가이, 키츠요지 그리고 오디오 게임이 아니라 둘이 팀으로 하는 건 호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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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갱 뭐 맥주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생각 없습니다. 그냥 뭐 희망 HOPE가 아니라 그것도 되죠. HOF인가요? 둘 다 되죠. 그러니까 500갱 깡패다.
500건달? 그렇죠. 500갱도 되고 희망갱도 되고. 어. 네. 호프갱이라고 다 됩니다. 듀오로서도 활동을 하고 가오가이 키치오지 씨 개인적으로도 이제 앨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네. 우리 가오가이 씨가 얘기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차분님한테 이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오늘 슬리피 형의 자리를 빼서 보겠다. 어, 뺏어 가세요. 근데 제가 샤문 형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절대 안 돼. 왜요? 슬리피 형 너처럼 뺏으려고 10년 뺏고 지금 하는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 그럴 아, 수 있죠. 근데 또 막상 와서 아, 형님 보니까 텐션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어, 그렇죠. 이거 뭐 빨간색 저 불 들어오면은 어, 쓱 어, 올라오면 선이. 네, 오늘 아. 또 사실 또 약간 지각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어 이거 뺏을 수 있겠는데 지각까지 하시고 아 배탈이 나서 아 저 네, 지각했습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는 어 반가워요 고마워 나와줘서 고마워요 하고 네 들어갈게요 하고 네 그러니까요 알았어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전략이 Go Go 아, 제가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죠. 네 비즈니스 보이스라고. 네, 저도 지금 짧게 얘기하면 음악으로 돈 벌기는 글렀다. 자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라디오 DJ도 하고 싶었고 저는 어.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었고 또 영화 배우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 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저는 개그맨도 하고 싶었고 막 그래 어. 여러 가지 꿈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끼가 네. 많이 많으셔. 다 보여주고 싶어요. 재밌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다라는 말을 하고 네. 싶습니다. 가오가이 씨가 당연히 네. 래퍼로서 이미 실력은 증명을 했잖아요. 당연히 래퍼로서 네. 랩은 굉장히 잘하고 멋진 음악 들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그쵸. 때문에 뭐 라디오라든지 콘텐츠 다른 인터넷 콘텐츠들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 재밌는 모습도 어,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많이 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마 뭐 네. 저랑 자주 겹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약간 경계 어. 자꾸 경계를 하게 되는 아니 저는 넘사죠. 저는 넘사병인데 아, 어, 같이 뭔가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아요. 근데 혹시 어. 넘사는 딘딘 아닌가요? 딘딘은 완전 신! 아, 신! 그러니까 딘딘이나 신신! 딘딘은 이제 예능 래퍼계의 계보가 있어요. 예능 래퍼계의 계보. 네. 데프콘 형도 있고. 데프콘 형. 이제 게리 형도 있었죠. 어. 게리 형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이제 다듀 쪽이 약해요. 예능 쪽이. 심사위원 빼고는 그다지 빛을 그쵸, 바라보지 그쵸. 못하고 있어요. 예능판에서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게 딘딘이죠. 아, 그러면 사실. 혹시 딘딘 다음이 혹시 딘딘 다음이 이제 슬리피. 밑에 원래 한해 아. 한해가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들어와서 네. 저희를 견제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도 한해 씨보다는 제가 좀 어,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재밌기 때문에 네. 전 앞으로도 오늘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형 만나러 온 거에 설렌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이제 방송국의 작가님들과 PD님들 아, 네. 아주 한번, 저돌적인 아 그러니까 뵙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기셨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 또 PD님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 너무 네. 너무 인상 좋으시고 오케이 어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아, 네. 어 앞으로의 계획 어 그거 듣고 네. 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하나만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12월 26일 날에 제가 열혈2라는 EP 앨범이 나옵니다. 야 얼마 안 남았어요. 4일 남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끝나자마자 빠르게 만든 5곡인데 또 영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12시에 자정 낮 정오. 정오죠. 아니, 몰라. 아, 나도. 낮 12시. 점심 12시입니다. 네. 낮 12시에 26일 낮 네. 12시에 EP가 발매가 그거, 되고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곡으로 미구엘의 How Many Drinks? 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이게 좋죠.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연말 하면은 이 노래지 않나. 또 연말 하면 술이잖아요. 네. 네. 너 몇 잔? 약간 이런 뜻입니다. How Many Drinks? 내가 몇 잔 먹어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니? 이런 아. 네, 내용이에요.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미구엘의 How Many Drinks 들으면서 우리 가오가이 씨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올 겁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아, 자주 봐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가네 이게.